그지? 오징어 꺼내서 넣고 두 개 세 개 아이 씨부레 새우가 코딱지 반해졌어. 일단 형님들 라면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맛은 있네. 야, 영하 10도야. 이놈 별거 없네. 내 허리. 형님들, 저 뗐어요. 빨리 똥 밀어. 잠깐만, 이거 잘못 움직이면 바지에 똥 싼다. 천천히 움직이자, 잠깐만. 오늘 많이 먹었어. 아씨, 그럴까. 나 착각 없이 스튜디오 가자. 그러니까 아까부터 방구를 내가 많이 낀다 했어. 침상치 않았던 거지. 아 이거 운전하고 가다가 똥 싸겠네. 죽겠다. 씨 그럴까. 잠깐만 천천히 움직일게요. 천천히 움직여야 돼. 싸지마 빨리 싸지마 싸지마. 잠깐만 잠깐만 싸면 좋댄다. 잠깐만 잠깐만 싸면 좋댄다 이거 진짜. 아 똥꼬야 씨발 진짜. 아 잠깐만 천천히 마음을 천천히 먹어야 돼. 똥꼬야 참아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다 왔어. 똥꼬야 똥꼬야 참아 씨발. 나이 내 이모네 서른인데 바지에 똥 싸면 좀 그렇잖아. 똥꼬야 야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이 씨발 진짜 안돼. 싸지마 나오지마. 왔어 몰라. 그때 뺐네. 손을 왜 닦아? 내가 뭐 똥 만졌냐? 똥꼬 닦았지? 뭐 더러워. 아 살았다. 이 세상 모든 신들아 고맙다. 똥 안 싸게 해줘서 고맙다. 풍선 4,000개 으크박. 와! 알로값 텐션 올리고 가자. 이야! 형님! 우리 형님! 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야! 도착. 오. 오, 엄청 크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물건 진짜 많다. 기름이 넣으시고, 올려주시면은. 레버를 돌리시면은 심지어 이렇게 올라오세요. 뒤에 이제 건전지를 삽입을 하시면은 정점화 되는 기능도 있는데 점화를 안 하시고 따로 여기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셔야 되고요. 아 사장님 그러면 일단 구경해보고 난로는 천천히 골라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나 이거 샀다. 이거 있으면 분위기 진짜 엄청 좋잖아 이거. 근데 없으니까 패스. 아 진짜 갖고 싶다. 이름부터 밀리터리 릴선이야. 근데 이거 엄청 이쁜데 살 수는 없어. 와 갖고 싶다. 얘는 또 뭐 하는 놈이지? 아 설거지통이라네. 설거지통 있으면 좋긴 하겠네. 이게 진짜 색깔 하나 때문에 이쁘고 안 이쁘고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노란 색깔이었어 봐 촌스러워. 이건 다용도 박스.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보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립 박스. 잠깐만. 아 이거 물통이구나. 개 이쁘다.
아 오케이 일단은 이거는 일단 사야겠다. 저 맨날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의자 있어야지. 형님들 이 그릴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기에서 고기를 거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 훈제도 먹고 가격도 싸고 좋은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사면 가스를 사야 되나? 아 장작을 떼야 되구나. 아 얘까지 불 떼긴 싫어. 기름통은 하나 살게요. 이따가 저거 난로 사야 되니까. 나 쭉쭉 한번 또 볼게요. 형들 잠깐만. 여기 사장님 나 좋아하나 봐. 나 때문에 이런 거 다 갖다 놓으셨네 진짜. 밀리터리 앞치마. 여친한테 자기야 자기는 앉아만 있어 하면서 내가 앞치마 딱 입고 내 칼질 다다다다다 뭐. 이런 음식을 왜 만드는 거야? 나 의자 이거 사야겠다. 텐트가 작아서 의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거든요. 와 의자 이거다. 난 의자가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방송할 때는 이런 작은 의자가 필요해. 이것도 장바구니에 담고. 오케이 이제 2층 구경 가볼게요. 2층 앞에 분들 제가 밀리터리를 좋아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이거는 좀 과해. 와 여기 이쁘다 형님들 봐봐 형님들.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카키 의자 찾았습니다. 카키 의자. 오, 이거 한번 앉아볼게요. 엉덩이가 뒤로 썩. 아, 의자가 너무 편하니까 방송하다가 잘 것 같은데. 이야, 오락기. 이야, 예뻐, 예뻐, 예뻐. 어우, 얘도 엄청 짱이네. 와, 이거는 원룸이야, 원룸. 아. 아 잠깐만 형들 릴선 초록 색깔. 아 너무 이쁜데? 당장은 쓸 데가 없지만 이거 사야겠다. 제일 중요한 거 저 이거 살게요. 똥 싸고 오줌 싸려고. 자 이거 원터치로 되는 거 같은데 원터치? 오케이. 이제 제가 고른 거 사장님한테 하나하나씩 다 달라 그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대변기 있나요? 신기하다. 진짜 리얼 대변기인데? 여기 앉아서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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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의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할 수 있어. 잠깐만 다 왔어. 똥꼬야! 나이스. V600+래. 이것도 보조 배터리도 되는 것 같은데. 캠핑 고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미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다 샀네요. 자 과연 윽박이의 오늘의 금액은 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시구나. 선물이에요 선물. 와 진짜 잘생기셨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 여기다가 소주 드세요. 소주 3병 들어가요. 3병이요? 와 저 4병 먹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저 달려가겠습니다. 아 진짜 와 역시 사장님. 가까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오빠가 화이팅! 화이팅! 최고다 오빠! 화이팅! 최고다 오빠! 오케이. 형들 이 새끼들 나 없는 동안 내 텐트에서 잤어 저 새끼. 야 저기 간다 야마 일로와. 야 너 내 침낭에 오줌 싼 거 아니지? 이 새끼 침낭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침낭에 움푹 파인 거 보이죠? 아 나 귀엽네 이 새끼 저거. 귀여우니까 바른다 진짜. 카키 색깔 너무 좋다. 얘는 이렇게 해도 기름이 쏟아지지가 않아. 근데 풍선 5개 으크바 여기를 눌러주면 기름이 들어가요. 한 번 채우면 10시간에서 14시간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샀는지는 아실 거라 믿고요. 여기 앉아서 똥 싸면 돼요. 그리고 그냥 싸면 안 되잖아. 남들이 보잖아. 이거 완전 간편하네. 여기 변기통에 이렇게 감춰주는 거야. 근데 빨리 밥 먹고. 야 여기서 그냥 밥 까고 빵 까고 팬분들한테 고추 자랑하고. 이모 별거 없네. 몰라. 자 일단 제가 이제 또 감기나는 거 짜잔. 불 키면 얼마나 이뻐질까요? 한번 감아볼게요 형님들. 이제 건전지 한번 작동해볼게요 형님들. 고양이가 보고 좋아하겠다. 야옹아 일로 와봐 나랑 놀자. 오 이거지. 와 왜 이렇게 이쁘냐. 이제 여기에서 난로 한번 작동시켜보겠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주전자 여기다 하나 해놓고, 가습기 효과. 싸가지가 없어. 어쩌라고. 근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너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식재료. 감바스에 먹을 새우 유형인데 토마호크인지 벽돌인지 모를 고기. 요리 시작할게요. 올리브 넣고. 좋았어 좋았어. 마늘 끝부분 잘라줄게. 마늘 끝부분. 그 다음에 통으로 넣을 놈들을 통으로 넣고. 문 잠깐만 열을게요. 캠핑은 게으르면 죽는다. 오늘의 교훈이고요. 새우 대구박 까고, 그다음에 다리 까고요. 이렇게 벌써 손질 완료. 새우는 머리가 고소한데 머리는 고양이 줄게. 와, 예, 새우 10마리 또 야무지게 다 깠고. 자, 이제 마늘 들어가겠습니다. 마늘. 마늘 잘 되고 있고. 마늘 벌써 익었고. 이제 새우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가스 꺼주고. 자,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남조선 아새끼들이 좋아하는 깜바스. 오케이, 이제 바로 불 켜고. 요렇게 올리고, 환기 완전 열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를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일단 뜨거울 때 어떻게 뒤집지? 오, 하면 때깔 나와요. 이쪽에도 이거 뿌려주고. 반합에다가 주전자 미리 끓여놨던 걸 여기다 넣어주고 반합 올려줍니다. 좋았어. 너 바삭 중인데 언제 다 익히냐? 아, 맞네. 잘 먹겠습니다. 감바스. 마늘이 사긴 해. 팬분들, 제가 지금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와, 엄마가 나 밥 해먹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 엄마, 아들 내일 모레 갑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빵에 한번 싸먹어 볼게요. 빵에 기름에 홍당 담갔다가 마늘. 좋았어요. 자, 맛있겠죠? 야, 이거 못 먹어. 아, 감박스 숙박님을 먹고 왔어요. 이거 손으로 안 들고 그냥 잘라 먹으면 안 돼요? 어우, 뼈가 많이 뜨겁네. 참아, 육박아 참아. 쓰리, 쓰, 꽁꽁. 썸네일 찍었습니다. 예, 편의점이 썸네일 찍었죠. 네, 갖다 버리고요. 조금만 잘라줘. 자, 보기 싫은 비계 덩어리 한번 잘라주고. 오, 진짜 야무지게 잘했고요. 오, 이제 한번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가 안 뜨죠? 김치 있는데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나 미국에서 왔어. 미국. 저를 앞으로 제임스 윽이라 불러주세요. 제임스 윽. I'm from USA. Cow. Very very delicious. Everybody eat. 이거 지랄하네. 이제는 쉴드를 해주실 때가 왔다는 걸 난 믿어. 갑자기 별풍선 5050개 으크박. 별풍선 5개 으크박. 응원해주시려고 충전하고 계신가봐. 바뀔 수가 있어요. 카드는 여러 장이거든요. 카드는 한두 장이 아니에요.